야, 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지로 이동 중입니다. 뭐가 나올까요? 크레나투스? 와, 이게 뭐가 있을까? 여기서 수소곤충도 채집하면 재밌겠는데요, 여러분? 와. 야, 여기 농수로가 있네요. 야, 이런 데다가 트랩 설치하면은 정말 신기한 거 많이 잡힐 텐데. 뭐,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은 트리옵스 있죠. 트리옵스가 엄청나게 크거든요. 올챙이도 많네요. 보시면은 저기 올챙이가 있는데, 여기 화이트 트리플옥도 많이 살고 커머토드도 많이 살아서 왠지 그런 거 아닐까, 그런 꽃 쪽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아, 여기, 아 여기 어디 있냐? 여기 여기 여기. 아 이거는 야, 우리나라 넓적배 사막이 닮은 것 같은데요? 진짜 있구나. 눈이 좋아. 신기해요. 뜨. 진짜 뭐 잡았다고 하네요. 와. 이거 봤다. 급히 달렸습니다. 와. 오, 이 당시 어디? 자, 여러분들. 오, 이제. 여기 있어요, 여기. 잠깐 레고. 썸미난, 썸미난. 아, 썸미난? 야, 보세요. 오, 예쁘다. 우와. 야, 봐봐. 나 바빠. 야. 아, 굿, 굿. 이 잡아야 일단 잡아야. 아. 와, 한 번에 잡히는데 이렇게 많이 잡히네요. 예. 야,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비단벌레가. 예. 와, 진짜 멋있다. 굿. 야, 대박인 것 같아요. 예쁘다. 근데 오늘의 목표는 사실 사막이기 때문에 우선은 넣어놓고. 이 친구는 나중에 리뷰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꺼야 안 잡을 거예요, 비단벌레. 응? 비단벌레. 잡아야지. 어? 볼미난? 볼미난. 야, 이게 이름이 볼미난이라고 하네요. 야, 볼미난. 야, 지금 우리 헌터분께서 채집을 해주셨습니다. 이게 바로 난초사마귀 크레나투스라는 친구인데요. 얘는 우와 진짜 이쁘다. 이거 그냥 집에서 식물 하나 기르면서 키우기도 딱 좋을 것 같은. 어? 안녕? 갈 거야? 이렇게 보이죠? 저 엉덩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. 꽃잎처럼 하기 위해서 진화를 이렇게 한 것 같고 다리도 이렇게 생겼고. 어? 근데 날개가 없네요. 야, 일로 와봐 잠깐. 오, 야 어디가? 야, 그렇게 빠르진 않고 얘가 약간 건들건들해요. 일부러 식물을 흔들리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죠? 바로 잡아버렸죠? 근데 이게 크레나투스 난초사마귀가 이제 꽃사마귀로 많이 불립니다. 야, 얼굴 좀 보자. 당나귀? 이게 좀 작은 거 봐서는 수컷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우선은 잡았으니까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뿔꽃무지다. 우와, 야, 이거 진짜 우리 만천곤충 박물관에 가면은 표본이 많은데 거기서 보는 것들이 지금 다 여기 있습니다. 야, 뿔꽃무지. 오, 이거 또. 오. 넓적배 사막이요. 난초 사막입니다. 크기부터 다르고요. 야, 와, 진짜 소형 장풍대기 느낌이 나는데요. 귀여워,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. 피규어 같죠? 살아있는 피규어. 우와. 어이구. 여기 here. 야, 오와. 아이, 도망갔다. 안 찍고 있었어. 야, 이 친구가 이끼 사마귀입니다. 이끼 사마귀.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. 와. 호랑나비요? 옛논 제비나비네, 제비나비. 야, 호랑나비 유충이래요. 근데 이게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데요?
새끼도 있다. 달팽이. 어? 뭔가 잡았는가 본데요? 뭔가 잡았어요. 잡았나요?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. 어, 아 바구미네요. 네. 형이 말하니까 바로 나왔어요. 아 이게 종류는 모르겠고요. 작은 바구미입니다. 도깨비가 치는 게? 예. 여기는 뭐지? 주댕이도 튀어나오고요. 팬더 바구미. 아니 도깨. 오 뷰세팔로스. 암컷 암컷 암컷. 암컷. 뷰세팔로스 맞나요? 아, 맞네 크기가. 네 이거 여기 있는데. 아 맞다. 먼저 하시죠. 정보 티도 해야 돼. 아니요 그냥 이게 뷰세팔로스가 이쪽 엉덩이 라인 쪽으로 이 털 금색 털 같이 이렇게 나 있는 친구가 뷰세팔로스 암컷입니다. 오기가 맞네요. 야 사마귀 잡다가 많은 곤충들을 잡고 있는데 우와 찐득이 보여. 찐득이다. 로 빼내고 있어요. 와 옷걸이로 빼내신다. 우와. 수식은요? 클라스가 다릅니다. 그건 아예 안 보이고. 세건아 이거 열어주면 안 돼? 네. 형도 아, 누를게. 와 이거. 오 나온다. 스턴님과 수컷의 지금 대결입니다. 아이고 수 잡고 싶은 자와 잡히려고 하지 않은 자! 아 나 이거 잘 빼내는데. 부르님 한번 가주시죠. 부르님이 한번 빼주시죠. 옷걸이로 이렇게 채집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. 아, 오. 야. 이거 핀셋으로 해요. 핀셋. 아? 어? 오, 핀셋 가져와서 다행이네. 부르님 막 잡았는데 다리 다 뜯겨있고 그런 거 아니죠? 예, 아닙니다. 이거 아래에서 위로만 올리면은 될 것 같아요. 국내 사슴벌레랑 달라요. 힘이 달라요. 힘이 달라가지고 와 애먹네. 원래 웬만하면 이러면 나오는데 나왔습니다. 오, 오~ 물리겠다. 오~ 와 크다. 와 아 이거 그렇게 크진 않네. 7점 몇인데. 우와 크다. 잡았습니다. 와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슴벌이거든요. 헥사페리 같은데요? 야 아닙니다. 뷰세팔로스예요. 우와. 뷰세한 쌍 만들었다. 뷰세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. 헌터님이 막 애먹고 못 꺼내던 뷰세팔로스 사슴벌레를 바로 잡으셨어요. 역시 월드클래스인가요? 예, 한방이죠. 채집을 갖다가 손부르님이랑 하면 질 것 같아요. 오, 엄청 커요. 선물입니다. 손 한번 올려보자. 오, 물리겠다. What is this? 아, female? Female. 엄청 아파요. 아. 지금 뿌리. 아, 아까. 내려가 있어요. 잡았던 거. 물릴 것 같아, 물릴 것 같아. 예, 암컷입니다. 어. 아까 잡았. 아까 잡았더니 암컷이에요. 이제 좀 더 리뷰해야 된다. 좀 찍어줄게. 야, 지금 사마귀 잡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채집을 하고 있는데요. 어? 모시팔로스? 모시팔로스가 뭐죠? 야, 암컷들 있는 거 봐요. 아, 뷰세팔로스. 아, 여기도 있네. 와. 야, 얘네 좀 소형이에요. 방금 잡았던 친구보다 작고요. 오, 개이득이네요. 이렇게 숨어 있네. 야. 와. 야, 이 친구는 아까 친구보다 작긴 한데. 아이고, 아이고. 암컷입니다. 이야. 와. 와 진짜 재밌네요. 초점만 클릭해서. 진득이 밥에 같이 해서 먹어. 맛있어. 와 안 나와요. 지금 옷걸이로 쓰시고 있는데
뭐죠? 부르님? 메일? 뭐 잡고 계세요? 나옵니다, 나옵니다. 어, 나온다, 나온다. 여기 박사님 대사 좀요. 나오고 있어요. 야, 타우루스다. 타우루스. 저 헌터님께서 나무를 박사님 톱사랑 넙사랑 약간 섞어놓은 느낌이네요. 이게 몸은 넙사인데 뿔은 갑시다. 발음이 좀 어렵네요. 유부르. 유부초밥.